주디 고향 같이 가자. 와 진짜 오르는. 오랜만이다 고향. 여기 진짜 사람이 많아요. 그 날에는 뭔가 사과하는 날은 사과가 뭐예요? 축구. 축구하는 날 진짜 사람이 많았는데 뭔가 쉬는 날에 가족들이랑 가고 축구 그 뭐야? 응원하는 거? 응원하러 갔었어요. 와 넓다. 네, 줄이 오빠랑 나 동생이 축구하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프로? 아 진짜요? 네, 축구 선수 보고 보고 싶어서 보고 싶어서 항상 가고 갔었어요. 엄청 예뻐요. 안에 가고 싶다. 네, 안에 진짜 예쁜데 안에는 볼 수 없는 아마. 안에는 다음 여행 때 뭐 다 같이 신나러 가는 걸로 우리 모르는 것도 진짜 많고. 와, 진짜 재밌었어요. 그 유니폼을 입고 갔었어요. 유니폼 맞아. 지금 가는 거는 우와 여기에요? 하라주쿠 대박. 하라주쿠요. 너무 예뻐. 우와 대박. 저거 완전 너의 이름은에서 봤던. 아 맞아 맞아. 너의 이름은 비슷해요. 가까워요. 신주쿠는. 아 진짜? 되게 영화 막 나올 것 와. 같아. 와. 이거 입구는데 이렇게 맥도날드. 저거 맥도날드. 이대 쪽이랑 비슷한데. 맞아 이대 쪽이랑 비슷하다. 이대랑 비슷해. 아 이건가? 사진? 아 사진? 뭐야? 아 아니구나. 이거 아닌가? 아니네. 진짜 많아요. 우와, 대박. 가고 싶다. 근데 싶다. 여기에 옷이나 귀걸이나 뭔가 그러니까 얻는 거 없어요. 여기 가면. 와 진짜 없는 너무 거. 싸다. 아 이거. 크레페? 어디? 크레페? 크레페? 여기 이렇게 크레페 가게 진짜 많아요. 잠깐만. 전류 진짜 많아. 내가 뭘 먹은 거지? 대박. 이렇게 내가 뭘 본 거야? 진짜 전류 많아. 야, 진짜로. 오빠 대박. 근데 이런 가게 진짜 많아서. 지금 떡볶이 벌어졌어. 그래서 지금. 근데 뭔가 홍대랑 비슷해. 홍대 그 안쪽 길 있지. 아 안쪽 길. 아, 이거 안쪽. 진짜 주리가 한국 와서 홍대랑 비슷해서 진짜 깜짝 놀랐어. 여기도 크레이프 가게. 크레이프 가게. 막 이런 거 너무 자판기로 되어 있는 크레이프 가게도 있어요? 어? 자판기. 이렇게 동전 넣고. 아 있어. 그거 진짜 가보고 싶어요. 약간 한국의 떡볶이 집 같은 느낌인가? 크레이프 집. 약간 롯데리아. 롯데리아. 여기 가면 여기 이제 다케시아 돌이 끝나는데 또 큰 거리 나왔다. 우와. 군대 같아. 우와. 청담? 교복이다. 교복이다. 에? 여기 진짜 우리 뭔가 나이 학생들이나 많이 오구나. 진짜 많아요. 와, 아, 진짜 내기 비슷하다. 아 여기 라폴레 하라주쿠 이런 이름 있는데 여기에 주리가 좋은 옷 진짜 많아요. 여기에 진짜 여기서 사고 사요. 아 여기도 크레이프 가게인데. 크레이프 잠깐만. 세 번째 나왔어. 세 번째. 크레이프가 세 번째 나왔어. 크레이프. 너무 귀여워. 크레이프. 일본 되게 디저트 같은 거 되게 예쁘게 하잖아요. 맞아. 디저트가 진짜 예뻐. 맛있고. 아 근데 와 나 방금 친구였어. 방금 떡볶이 먹었는데. 여기 오모테산도. 오모테산도. 진짜 예쁘죠. 와 길 진짜 이렇게만 봐도 예쁘다. 야 저거 찍고 싶어 가서 얘들 안에 바보 하고 싶다. 얘들 안에 바보 왜 해? 여기 진짜. 와 진짜 왜 이렇게 많아요? 뭐야? 사람 먼저 진짜 많았어요. 사람이 진짜 많은데? 사람이. 그쵸? 우와 진짜 사람 많아요. 많다. 여기 이렇게. 우와. 카페나. 뭐야 귀여워. 근데 뭔가 가게나 이런 것들이 다 뭔가 우리 나이대 분들이 많이 즐길 것 같은 가게가 많다. 맞아요. 진짜 재밌어요 여기. 근데 크리스마스나 밤에는 물 많이 예뻐요. 아 이렇게 전국에 떠나주거나. 우와 대박. 봐도 뭐 계산하게 여기 곱창 이야기. 대박 진짜 오랜만이 여기 주리 자리 육바 이거 육바에서 주리 먹고 있어서입니다. 아 대박. 뭐야 진짜 한국 식당 같아요. 그렇죠.
그 가게는 곱창가 완전 유명 가게인데 대박. 쯔리가 먹어본 적이 없었어요. 이렇게 한국 스타일 술이 아 한국어다요 한국어. 네, 한국 술이에요 저거. 그 근데 와 냄 저거 막걸리 잔까지. 신기하다. 이 가게는 뭔가 모니터가 몇 개 있는데 그 모니터에 그 한국 아이돌 뮤직비디오 뮤비나 많이 계속 아. 와 되게 센스 좋다. 와 대박. 다음 씨도 나와주세요. 와 데뷔하니까 줄이 이제 일본 안 가니까 모르겠는데 만씨도 나오면 진짜 좋겠다. 아 저기 이렇게 문제 통과. 와 진짜 줄이 자리 여기네. 오 줄이 여기 5번? 5번? 아까 6번 6번 저기다 진짜 맛있어요. 가고 싶어. 대박. 딱 이제 다 같이 우리 후배랑도 가고 스태프들이랑도 가고 우와 곳곳에 한국어가 이야기. 너무 잘 보여. 이야기야 곱창 이야기 이렇게 한국 진짜 되게 한국 스타일 아니야? 오, 야, 완전 똑같아. 일본은 이렇게 이런 집 많이 없어서 아, 저 물통도 똑같아. 물통 똑같아요. 그러니까 물통이 진짜 그 스티커까지 똑같아. 진짜 신기. 종로 대박. 진짜 재밌었어요. 이런 뭔가 스타일은 와. 많이 없어서. 와 우와, 대박이다. 근데 이거 나면 많이 가보고 냉면 열무냉면국수 그게 유명인가 봐. 모짜렐라 떡그. 와우. 이거 진짜 인기. 와우. 한번 가야겠네. 명라 또 가야겠다. 이거 길이 진짜 길어요. 와. 귀여워. 진짜 귀엽다. 아, 뭔가 줄이, 되게 줄이. 뭔가 캐릭터 되게 많다. 아기자기. 더 빼주셔. 더 빼주셔? 근데 완전 유명 길이. 오, 새마을식당. 아, 여기 새마을 진짜 식당. 맛있어. 여기 진짜 맛있어요. 지금 여기도 진짜 갔어요. 맛있어. 여기 진짜 맛있어. 그쵸? 김치찌개가 진짜 맛있거든요. 우와, 백종원 선생님께서 우리 하나를 만들어줬어. 백종원 선생님이 우리를 한 마음 뜨서. 대박. 신기하네. 신기하다. 야,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. 뭔가 아 새마을 식당 한국 사람이도 많고 일본인인데 한국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진짜 많이 아, 대박. 그렇겠다. 갔어요. 한국인도 있겠다. 맞아. 진짜 많아. 근데 주리가 그 프로그램 나왔잖아요 한국에서. 아, 네. 프로그램 하고 너무 더 한국 좋았었었는데 이렇게 스태프들이나 그 일이 끝나고 가는데 그거 여기에 그 한국 팬가 아, 한국 팬이 여행 하고 바로 일본 왔어서 한국 팬랑 만났어요. 대박. 주리. 와, 대박. 아, 주리 이렇게. 오 대박. 아 프로그램 봤었어요. 이렇게. 와 감동이다. 대박, 감동이다. 대박이다. 그리고 다른 멤버 아. 토뼈는 다른 멤버에 했다고. 끝까지 말해. TMI. TMI요. TMI. TMI. 팬분 알아봐줘서 감사합니다. 너무 신기하다. 근데 더 가면 있다 군부치 길? 여기 한국 아니에요? 왜 뭐야 여기 완전 유명 길인데 우와 여기 서울시장 어? 서울시장 동대문시장 서울시장 다 있네. 진짜 재밌다. 언니 솔직히 말해봐. 언니 고향 서울이죠? 언니 고향 서울이죠? 아니 너가 돌아갔다. 뭐야 안녕히 계세요. 나갈게요. 와 이거 뭐야? 대박. 어머 다 뭐 짜장면. 짜장면도 있어. 한국 전통 옛날 짜장. 와우. 이거 와 돈장. 와 돈장? 뽀뽀 분식. 준비 옷이. 뽀뽀 분식이래. 야 저 폰트마저 너무 한국 아니야? 신기다. 뭐야? 안녕히 계세요. 안녕하세요. 와, 갑자기 돼지 많아. 돼지. 아 저희 이거 하나 주시고요. 들어왔어. 나갈게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많이 파세요. 대박. 진짜 한국 총알 배달. 총알 배달. 총알 배달 똑같아. 오 마이 갓. 신기하다.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. 맞아.
근데 언니도 신기했겠다. 항상 일본에서 이렇게 보다가 한국 안에 똑같이 있어. 맞아요. 반가울 것 같은데. 반가울 것 같아. 모모엑스 좋아요. 구독. 알림 설정. 잊지 마세요.